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제 이번 질문은 네. 예지몽 관련한 질문을 드릴 거예요. 예지몽. 누구나 한 번쯤은 막 이렇게 살다가 어? 나 이거 꿈에서 봤는데 이런 경우 한 번쯤 다 있을 것 같아요. 데자뷰 현상 같은 거. 데자뷰라든지 예지몽이라든지 촉이 좋은 사람들이 예지몽을 자주 꿀까요? 네. 끝. 그럼 방송 분량 안 나오지. 촉이 좋으신 분들이 꿈을 많이 꿔요. 근데 이제 촉이 좋다 그래서 그게 다 꿈꾸는 게 선몽이고 예지몽은 아니에요. 이제 찬반론이 있어. 그 나눠줘요. 꿈을 많이 꾸면 신의 가물도 조금은 많고 그거를 예지몽을 진짜 꾸시는 분들이 있고 내가 생각한 거를 좀 많이 꾸는 분들도 있고 그게 이제 생각이 너무 깊어서 꿈까지 오고 옛날에도 꿈을 꿀 때 자고 있는 사람한테 낙서하지 말라 그랬잖아. 영혼이 나갔다가 이렇게 돌다가 저 하늘 문이 열릴 때 그 이렇게 놀다가 들어오거든. 그랬을 때 나를 못 찾아 들어온다 그래서 옛날 얼굴에 막 낙서하지 말라는 옛 어르신들의 말이 있듯이 꿈은 환영이에요. 내 다른 세계, 내가 잠들고 있는 그 나만의 그 세계 속에서 나오는 건데 신의 가물들이 있는 분들이 좀 꿈을 많이 꿔요. 그건 맞아. 촉이 있는 사람들이. 그러면은 안 좋은 예지몽만 자주 꾼다니. 자기한테 안 좋은 상황만 생기는 거야? 네. 구태하지. 그러니까 안 좋은 꿈을 꾼다는 건 자기한테 조심하라는 뜻이야. 앞으로 너한테 이러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들이 다가오고 어떤 애군들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조심하고 몸가짐 단정히 하고 사고수가 있다 그러면 웬간한 짓사 뭐 크게 장거리 여행을 가지 말라는 암시예요. 너 이렇게 안 좋을 거라고 암시고 또 하나는 조상들이 시끄럽게 한 뜻이야. 근데 일어나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. 배가 죽었니 이런 거 사소한 것까지도 꿈으로 가지 말고 진짜 소름이 끼치는 게 있어. 두려운 거 꿈을 꾸고 일어났을 때 그게 진짜 예지몽이고 선몽이야. 물 한 잔을 먹어도 내가 못 먹을 절에 조금 발발 떤다든가 계속 무섭다든가 아니면 연달아 세 번을 꾼다든가 이랬을 때 좀 그 꿈을 믿으셨으면 좋겠고 좀 작꾼들이 많으신 분들은 귀들이 움직인다는 뜻이지. 아, 그러면 이제 꿈 얘기가 나와서 네. 가위 관련한 질문 한번 드릴게요. 네. 가위에 좀 자주 들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런 분들도 그러면은 아까 좀 말했던 거 좀 동일하게 좀 신기가 좀 많으신 분들이 좀 가위에 잘 눌리는 건지. 그것도 두 가지예요. 신기가 있는 분들은 이제 성주라고 해서 어떤 조상의 가물로 인해서 가위를 누르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너무 기운이 없어서 허해서 내 인간 스스로가 어떤 귀를 거부를 못하고 이 싸우질 못하고 들어와 버리는 거지. 그러니까 어떤 환영이 보이고 기적을 하고 내가 가위를 누르는 거고 또 털을 보면 머리 잠자리를 어디다 뒀느냐가 가장 중요하고. 아 그게 그것도 그건 다음에 그래. 그러면은 그건 다음에 하고 이건 하나 알려주세요. 이 가위를 자주 누르는 사람들이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비방법? 가위? 대표적인 예는 칼을 누르지 않아요. 칼 그거 자다가 베인 어떻게 해요? 아니지 침대 밑으로. 아니면 비방 기술이 있어요. 금강절하고 해서 그 모든 악을 모든 귀를 물리치는 그게 있거든요. 너무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위를 눌려주고 신기를 눌러주고 해주는 그런 비방을 머리 비계 속에다가 놔두고 주무신다든가 아니면 진짜 가위를 자주 눌려 그러면 팥을 이 동서남북으로 내 침대에 위치면 자는 곳에 동서남북으로 사방을 놔두고 주무세요. 그러면 좋아. 그러면 많이 좋아요. 그래서 그런 거 정도까지는 본인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거니까 팥 정도까지는 하셔서 좋아요. 꿈의 선생님이 나오면 대박이죠. 숨 받으세요. 꿈의 선생님 나오면 대박이지. 아, 대박이에요? 어. 아 그래요? 로또 사야 되는 거예요? 그건 아니고. 그 정도는 아니에요. 그건 아니고. 나 나오면 대박이지. 아, 선생님, 그럼. 여러분 나 나오면 문자 보내요. 내가 꿈 해석해 줄게. 정말로 잘 안 나와. 좋은 쪽으로만 해주실 것 같은데. 어? 그냥 사람이 살자고 방송 찍는 거라면 내가 몇 번 얘기를 하냐고. 감사합니다. 네.